얘는 좀 특이한데 그냥 모양 맞추기 하면 될것 같아요. n제곱분의 1의 형태는 수렴하고 얘는 수렴. n분의 1의 형태는 발산한다. 급수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발산할 때 발산하는 급수를 고르는 거야.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발산한다 그러는 거죠.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보자. 기억은 이 n의 제곱분의 1의 시그마의 형태면 식이 어떻게 되죠? 얘는 4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럼 개수는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4분의 시그마 n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그럼 얘는 지금 수렴하잖아요. 그러므로 얘는 수렴. 앞에 개수가 붙으면 그냥 수렴하는 거죠. 그래서 기억은 수렴하네. 그러니까 발산한다. 발산하는 걸 골라야 되니까 아닌 거죠. 이 기억은 아니다. 니은. 얘는 EN-1분의 2 시그마 이런 형식으로 된다. 자, 얘는요,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. 사실 우리가 이거 이건 부등식의 개념으로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EN-1분의 2랑 EN분의 2랑 비교하면 어떤 게더 커요? 얘랑 얘 중에 분모가 더 작은 쪽이 큰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더 작잖아. 그러니까 얘가 더큰 거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이 n분의 2는 얘는 n분의 1과 똑같죠. 그렇지? 그래서 시그마 n분의 1보다 이 n-2 얘가 더 크다. 근데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이해됐어요? 네. 이런 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. 좀 외워야 될것 같아. 자, 디귿. n의 3승 분의 n의 제곱 플러스 n 시그마. 이 식은 인식을 나눠서 해줄 수 있겠네요. 얘는 시그마 n분의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?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? 시그마 n의 제곱분의 1은 수렴하고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하잖아. 얘는 수렴. 특정한 값 플러스 발산. 그럼 발산하는 거지. 그래서 디귿도 발산한다. 그래서 발산하는 건 느드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5번이다. 이런 형태는 좀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. 이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. 좀 약간 암기를 해두세요.